제발 날 살려다오.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건 불쌍한 새끼 꿩들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이야. 선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어요. 허, 새끼 꿩을 살리려고 내 남편을 죽였단 말이지. 내가 살린 새끼 꿩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.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더 힘껏 죄었어요. 선비는 숨이 막혀 소리쳤어요. 제발 날 살려다오.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는 선비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. 좋다.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귀담아 들어라. 이 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절이 있다. 그 절에는 종이 하나 있다.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의 종이 세 번 울리면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.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. 아무도 살지 않는 절에서 어떻게 종이 울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풀어주고는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올 테니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선비는 마당으로 나와 기도를 올렸어요. 하느님, 제발 종이 세 번 울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구렁이에게 죽고 말 것입니다. 시간은 점점 흘러갔어요. 선비는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.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. 시간이 다 됐는데도 종은 울리지 않는구나. 자,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? 하며 어느새 나타났는지 구렁이가 혀를 날름대었어요. 그때였어요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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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며 종소리가 세 번 울렸어요. 남편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하늘이 내 놈을 돕는구나. 약속대로 널 살려주마. 하고 구렁이는 스르르 사라졌어요. 선비는 종소리가 난 절을 향해 뛰어갔어요. 도대체 종은 누가 울렸을까? 절에 도착한 선비는 얼른 절 뒤쪽에 있는 종각으로 가보았어요. 종각은 커다란 종을 달아놓는 곳이에요. 세상에! 이럴 수가! 선비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어요. 꿩 두 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? 선비가 살려준 새끼 꿩들의 부모였던 거예요. 아, 너희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. 선비는 꿩 한 쌍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.